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그러면 선생님이 전화하면 일단은 그냥 잘못했습니다. 어떡하나 해서 애를 막 야단치는 것부터 하는데 네. 어린이집은 가장 기초적인 단계예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요.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얘기하시면은 그게 어떠한 건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더 잘 아셔야 되고요. 집에서도 그와 유사한 일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보셔야 되고요. 아이들은 그 즉시 개입을 해야지 시간 지난 다음에 하여튼 뭐 10분 이후부터는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 일심동체로 이 어린이집 교사와 어머님이 얘가 지금 동현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같이 똑같은 해결 방법을 하나 딱 합의점을 찾으셔서 어린이집에서는 바로 일어나는 그 즉시 선생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또 어머님은 가정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일이 일어난 다음에 애가 누구를 때린 다음에 하는 거는 정말 효과가 없어요. 아이가 동현이가 누구를 때리고 나서는 얘는 일단 쫄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땐 기분이 서로 양자가 나빠서 소리만 크게 오가니까 예방이 제일 좋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다 하면은 바로 근처 네.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현이가 말 안 하고 이게 나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나갈 것 같으면 나오는 손을 일단 접어주셔야 돼요.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때리지 않고 말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 말, 아 동현이가 이 장난감이 갖고 싶었구나. 근데 동현이가 때리지 않았구나. 얘는 맨날 때리는 걸 야단만 맞은 해서 자기 정체감을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딱 막아주고 그때 상황을 보다 언어적으로 하고 대안하는 거 그걸 직접 다 가정과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여주셔야만 하는 거지 이미 다 일이 지난 다음에 너 왜 떨었어? 뭐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때리지 않고도 성취할 수 있는 경험을 그렇죠. 좀 해보게 하는 게 예. 좋겠네요. 그리고 아이들, 많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알려주는 게 말로 해야지라고 해요. 4살짜리는 말로만 해갖고는 안 통해요. 네. 이거 내 거야. 이러고 가요. 그래서 요거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가까운 주변에서 만 6세 미만은요. 항상 어른들이 살펴보고 갈등 상황에서 얘가 말로 해서 안 될 경우에 적절히 도와주셔야 아이가 아 말이 통하는구나라고 느끼는데 내가 하지 마! 하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걔가 계속 자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말이라는 거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느끼게 아니 어머님이 어린이집에 가셔서 선생님한테 오늘 이보영 선생님한테 이렇게 조언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좀 면밀하게 다른 아이들보다 좀 특별히 관찰을 좀 부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건 있어요. 어머님 댁도 그렇고 저희 집도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양육 태도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약간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혼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이유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우리 애가 무조건 잘못한 거다. 맞아요. 너무 난감해요. 이러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린이집 교사는 정말 대리 양육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모님 좀 솔직하게 좀 도움을 청하시고 그리고 제일 싫어하는 그 유형의 부모님이 뭐냐면 우리 애가요? 이거 제일 싫어해요. 그럴 리가요, 우리 애가. 예. 어떻게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상세하게 어떤 물어보고 선생님한테 그럼 선생님은 전문가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은 선생님도 보다 책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대하게 되는 거죠. 네.